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함께 번창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번창은 복을 받아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번창은 복을 받아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한 해, 아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복의 복을 받아서 번창하는 축복이 있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거나 늘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번창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축복을 사모하면서 축복하며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생애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복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축복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즉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문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늘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지고 있죠.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에서 시작하여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도 또 산상수훈도
순도 맨 먼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41절로부터 43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축복받기를 태중에서부터 열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야곱에게 이 번성의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야곱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누렸던 번성,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 이 야곱의 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하나님께서 복의 영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기 때문에 27절 함께 보십시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기 라반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라반이 지난 14년을 돌이켜보니 야곱이 그의 가정의 옴으로부터 그 가문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의 영권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당사자인 야곱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된 영권이 저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30장 30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의 대화를 통하여서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야곱 까닭에 외삼촌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이 온 후로 라반의 집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활기차기 시작합니다. 번성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들은 때를 이루고 노비도 많아졌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기에 돌아가려는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잘 섬김,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인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올 한해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복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41절로부터 43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의 게임에 빠져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하여 14년이나 일을 합니다. 이 기나긴 14년의 세월도 지나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외삼촌에게 청하자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면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교활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로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결정하고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품삯을 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 30장 31절로부터 32절에 나오듯이 점있고 아름진 양이 나면 야곱의 것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양은 검거나 희지, 점있고 아름진 양은, 이 아름진 양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으로 아름진 양이 생겨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환경이, 그것이 현실이. 그런데 라반은 교활하게도 그나마 얼룩진 것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색깔 있는 양은 아들에게 맡기고 색깔 없는 양만 야곱에게 주고 혹시 두 가지 색깔의 양들이 서로 만나서 교미할까봐 야곱을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곱에게는 저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심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점박이 순양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또 41절을 보면 실한양을 통해 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점박이 우성이 계속하여 유전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양마다 실한 양마다 점박이 양이었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을 초월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그렇게 신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바라는 수호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는 축복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거나 그 환경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그 축복을 받는 비결에 있어서 방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축복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11조 생활 구제생활, 전도와 선교에 투자하는 등 축복의 씨앗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농사법을 너무나 잘 아는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입니다. 자연도 그러거니와 믿음 생활 또한 이 법칙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앞서면 반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진리를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에게 번창의 번성의 복 또한 주시기를 원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음의 법칙을 잘 적용하며 신앙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로 면적이 2만
킬로미터 제곱에 불과합니다. 즉 한반도의 10분지 1도 못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입니다. 또 세계 400대 재벌 가운데 24%가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2%가 유대인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상원, 하원, 의원 내 12%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코넬 등 세계 최고의 8개 대학에 있는 정교수 중에 65%가 유대인이에요. 뉴욕에서 개업한 의사의 45%,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에요. 뉴욕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도 유대인의 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3대 테레비 방송사 NBC, CBS, ABC 등이 모두 다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아인슈타인과 테일러가 유대인이고 핵잠수함을 만든 리커버가 유대인이며 21세기 최첨단 우주과학 개발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사 과학자의 과반수가 유대인입니다. 뉴욕 맨해튼 빌딩 주인의 40%가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각계 각층의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배웠고 외국어를 가르쳤으며 외국어를 배웠고 늘 자녀된 권세로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때로는 멀리 이국 탐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중보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잘 압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열두 아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하늘문을 움직이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임하고 응답되어지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적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계획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멘, 내 남편을 축복하시고 내 아내를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유대인들처럼 이 땅 전반에 걸쳐서 각계 각층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문화계에, 교육계에 다양하게 각계 각층의 리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오. 권세 있는 말로 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아도 복을 받고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이 축복권을,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나머지 팥죽 한 죽에 잠시의 그 배고픔을 물어 이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처럼 축복을 귀히 여기고 축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자손손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도와주셔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